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삼전마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요 앞의 밭 말고 저 멀리 보이는 자두나무와 호두나무가 심겨진 과수원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 멀리 어찌 보면 여인네의 예쁜 가슴처럼도 보이는 우뚝 선 봉우리가 보이시죠? 국사봉이라고도 불리며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겨져 영봉이라고 불린다는 오락산 영봉이고요. 요 라인으로 5분을 주행하면 좀 전 보신 용화구국이 시작되는데 약 6km에 걸쳐 남동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요 삼전마을은 약 20가구가 띄엄띄엄 모여서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5분에서 10여 분을 주행하면 왼간 생활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는 덕산면 소재지가 나오고요. 단양과 제천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단양까지는 30여 분, 제천까지는 40여 분 거리이고 충주까지도 40여 분 거리입니다. 오늘의 소개토지, 두 필지의 전과 한 필지의 도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생산관리의 용도지역의 면적은 2020평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밭은 아니고 밭 뒤로 과수나무들이 듬성듬성 심겨진 곳이 매매 면적인데요. 밭의 아랫부분에는 8-9년생 자두나무 약 70여 그루가 심겨져 있고 1-2년생 자두나무가 약 20 그루 정도 심겨져 있고요. 푸른색 건축물 앞으로 비포장의 길이 보이실 텐데 도로 용도로 쓰이는 지목 전으로 매매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0평의 토지가 2차선에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밭의 윗부분에는 휑해 보이실 텐데 2-3년생 호두나무 약 70여 그루가 심겨져 있다시고요. 올해부터 주먹만한 호두가 한두 알씩 달리기 시작했다시네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밭의 경사도가 밋밋해 보이실 텐데 경사도가 약한 편은 아니라는 거 자수하고 싶고요. 제가 지금 과수원을 남쪽으로 바라다 보는 중이니까 과수원의 향은 북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의 위쪽인 남쪽으로 2차선에 접해 있기는 한데 낙차가 워낙 심해서 2차선에서 직접 진입할 수는 없다는 거. 요 과수원의 매매가격은 평당 8만원으로 2020평이니까 1억 6천만원이고요. 전원주택 짓고 자두와 호두농사 지으시며 귀촌 귀농하실 분들 또는 농막 설치 후 원거리 주말 영농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중인데요. 요 위치가 생활권은 다소 불편하실 수 있겠으나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등등 제가 초반에 계곡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봄 꽃놀이, 여름 물놀이, 가을 단풍놀이, 겨울 설경놀이 하기에 딱 좋은 곳이라는 거. 뭐 드시면서? 자두, 호두 드시면서.
자두나무와 호두나무가 심겨진 과수영농 귀촌 귀농 용지입니다.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용화구곡 인근 삼전마을에 위치하고요.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경사지형의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에 자두나무와 호두나무가 심겨져 있는 2020평입니다. 면 소재지까지 주행 10여분 거리로 생활권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인근 지척에 청정 억수계곡인 용화구곡이 있는 장점이 있네요. 평당가 8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매매가는 1억 6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